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기업 K사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K시리즈 자동차 중에 구 모델을 영미권에 수출 준비하면서 차명 때문에 난관에 부딪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K9라는 이름이 CANINE, 즉 개라는 의미의 캐나인과 발음이 비슷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사의 대표 자동차 모델 소나타도 외국에서는 소나타라고 발음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소나타가 아닌 사나라라고 해야 한다는데요. 그러고 보면 자동차 이름뿐만이 아닙니다. 하이브리드카, 모터쇼, 포도어, 리콜, 딜러 이런 자동차 관련 용어들이 대부분 외국어인데다 자동차 부품 명칭 역시 영어는 물론 일본어까지 혼용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자동차 상황을 두고 업계에서는 자동차 산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 이런 의견입니다만 일각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일명 콩글리시 그리고 일본식 영어 발음만큼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게스트 한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동차 영어 표현만큼은 대한민국 최고를 자부한다는 분 바로 이분입니다. 박시수 기자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제가 H사의 소나타를 사나라 이렇게 발음을 했단 말이죠. 네. 이게 정확합니까? 소나타. 우리 통상 이제 한국 사람들이 발음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제 된발음 때문에 가장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뭐 티읕이라든지 아니면 피읍이라든지 어떤 그런 강한 발음이 이제 한국 사람들의 발음할 때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사실 네. 영미권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간 무뎌지는 추세가 있, 그러니까 형태가 이제 많이 발음에서 발견이 되는데 아, 그 때문에 도요타라든지 네. 어떤 거기서도 타라는 어떤 이런 된발음이 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부분만 조금씩 이제 유효하게 해더라도 어떤 해외에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못 알아듣는 거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그런 생각. 도요타는 미국에서 어떻게 발음합니까? 도요라. 도요라. 그렇습니다. 도요라. 소나라. 소나라. 네. 그건 주로 이제 라로 끝나네요. 통상 그런 식으로 발음이 많이 되죠. 폭스바겐은 어떻게 발음합니까? 미국 쪽에서는 폭스바겐. 폭스바겐. 이런 식으로 아. 약간 발음이 아주 작지만 차이가 나는 경우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실 가서 자동차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차명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발음이 좀 틀리다 보니까 가장 큰 말씀하셨지만 못 알아듣는 것이 이제 비단 발음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메르세데스 벤츠 경우에는 네. 우리가 아예 그 발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사실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식 풀네임은 메르세데스 벤츠지만 그 우리나라에선 벤츠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죠. 벤츠 하면 아무도 네.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죠. 멀시데스 이렇게 해야지 네. 약으로 했을 때는 그 유명한 그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멀시데스. 네 맞습니다. 그 자동차를 표현하는 영어도 잘못된 게 많아요. 이 대표적으로 뭐가 뭐 예를 들어 오픈카. 그렇죠. 이거 맞는 말입니까? 오픈카 그 못 알아듣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정확한 표현은 오픈 에어 카. 오픈 에어. 예. 그러니까 아. 위가 뚫려 있다. 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카 해도 알아들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약간 상황의 사람에 따라서는 못 알아들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픈 에어 카. 오픈 에어 카. 제일 정확하게 아. 한 표현이. 그리고 이제 보통 지붕이 이제 열리고 닫히는 네. 경우에 우리가 뭐 컨버터블. 컨버터블. 그렇죠. 이렇게. 가장 잘못 쓰는 자동차 용어 운전대 핸들 네.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미권에서 오신 분들에게 핸들이라고 한다면 이해를 아마 못할 겁니다. 아, 손잡이라고 이해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뭐 네. 옆에 있는 손잡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것은 이제 핸들이라고 통상하고요. 그 스티어링 휠이라고 합니다. 아 스티어링. 예. 근데 스티어링이란 거죠. 이렇게 스티어 자체가 동사로 그 움직인다, 이제 방향을 바꾸다, 조향하다 이런 의미고요. 네. 여기서 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나는 지금 운전 중이다. 뭐 어떻게? I'm on the steering. 아 그건 아니고요. Sorry. 뭐 그냥 편하게. It's my style. No problem. 이제 저희가 이제 휠이라는 그 표현을 방금 배웠기 때문에 네.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I'm sitting behind the wheel. 이렇게 아~ 네. 그러니까 나는 휠 뒤에 앉아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거 자체가 이제 어떤 문어적 표현이긴 하지만요 아~ 그거 자체가 이제 내가 현재 운전 중이다. 자 자동차 경적
경적, 우리 이제 보통 클락션이라는 발음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클락션 울린다. 근데 그게 클락션 하면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통용되지만 해외에서는 절대 아마 통용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쵸? 그럼요. 네. 그 정확한 그 클락션, 우리 그러니까 경적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겠는데 경적의 어떤 명사형, 그거는 혼이라고 합니다. 혼. horn. H-O-R-N. horn. 혼. 그럼 그게 정확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동차 경적도 있고 코뿔소 같은 거에 뿔. 아, 이것도 뿔. 혼. 그것도 이제 똑같이 뿔인데요. 그 두 가지 어떤 한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영어에서는 경적을 누르다라는 거에 동사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honk. honk. 네. honk 하면 경적을 누르다. 누르다라는 뜻이군요. 네. 튜닝이라는 단어 아시죠? 예, 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튜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통상 의미하는 것이 자동차를 나에게 맞게 내가 원하는 뭐 스타일, 모양으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아,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의 고객 맞춤형. 맞춤형이라는 것이 커스터마이징. 그것이 커스터마이징. 그래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통상 자동차 그래요. 튜닝에 대한 영어식 표현이 돼요.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열린 그 세마쇼를 다녀왔거든요. 그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자동차 튜닝 쇼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재 가면 튜닝이란 말을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커스터마이징. 예, 그렇습니다. 네, 주문 제작. 뭐 이렇게 튜닝이라는 게 이제 악기를 조율하다는 의미.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 자동차를 자기에 맞게 조율한다는 의미로 그렇죠. 쓰고 예, 있는데 맞습니다. 정확한 영미권 우리가 그렇죠. 강조하는 영미권. 맞습니다. UK나 아메리카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커스터마이징.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한다. 그래서 I'd like to customize. 커스터마이징. My car. 발음 좀 다르죠. 런던에서는 customization. 미국에서는 customization. 그렇죠. 그 영미권의 차이는 바로 pronunciation. 그렇죠. 약간 영어, 영어 발음이 또 매력 있다고 보시면 그럼요. 뜨겁다. 네. 런던에 가면 it's very hot. It's hot. 네. 미국 가면 it's very hot.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밖에 우리가 잘못 쓰는 자동차 관련 용어 뭐가 있을까요? 쇼바라든지 뭐 머플러라든지요. 머플러. 네, 쇼바. 머플러는 뭐 머플러는 사실 뭐 머플러가 맞습니다. 뭐 이제 표현이 맞습니다. 근데 쇼바라는 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동차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스프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공식,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으로는요, 그게 쇼킹 업서빙 컴프레션 스프링입니다. 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쇼킹 충격을 업서빙 흡수한다는 그렇죠. 컴프레션이 압축됐다는 의미는 압축 스프링이다. 총 충격 흡수용 압축 스프링이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제가 뭐 정확히 어원은 모르겠지만 아마 쇼킹에서 아마 쇼를 따왔을 것 같고 네. 많은. 바퀴에서의 발을 따질까요? 그 쇼킹이 충격이고 그렇죠. 압소바가 이제 흡수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완충기 그렇죠. 완충장치 네. 완충장치 뭐 이렇게 하면 정확한 한국식 표현이 되기도 하죠. 하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용어는 쇼크 업서버 쇼킹 업서버 그렇죠. 쇼킹 업서버 또는 뭐 쇼크 그렇게 업서버 해도 뭐 이렇게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보편적으로 예, 보입니다. 맞습니다. 블랙박스는 왜요? 비행기에서 사실 쓰는 게 블랙박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라는 건 굉장히 비행기 국한에서 쓰는 어떤 표현이고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달고 있는 우리가 통상 부르는 블랙박스라는 것은 사실 대시보드 카메라라고 합니다. 아, 미국에서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자로 줄이면 대시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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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블랙박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적 불명의 아, 콩글리시다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역시 우리 저 한국 시대 우리 박시수 기자는 네. 모르는 게 없어요. 네, 그래요. 자, 오늘 그러면 드라이빙 잉글리시 자동차 관련 영어권을 배웠는데 제가 잘못된 용어를 외치면 네. 교정해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픈카. 오픈 에어카. 운전대. 운전대는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 크락송. 혼. 혼. 그렇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 영어편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하지만 오늘 하루 잠깐으로는 부족하죠. 그런 의미에서 다음 이 시간 박시수 기자와 함께하는 드라이빙 잉글리시 2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